온 세상 지식 탐구의 생활 안녕 같이 들어요의 진행자 아나운서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했던 온 세상 지식 탐구의 생활 안녕 같이 들어요가요. 어느새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1년 동안 총 39개의 강연과 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면서요. 시청 누적 인원만 약 12만 명. 그리고 실시간 접속자 수는요, 800명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또 응원에 보답하고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리고 특별한 시간인 만큼 오늘 저를 도와주실 스페셜 게스트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소행성의 장재진 MC님입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행성 MC 장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화면에서만 뵙다가 또 실물로 뵈니까 뭔가 좀 신기한 기분이 드는데요. 네. 연예인 보는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 봐요. 아, 그렇군요. 저는 요즘 가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하철 타기가 두렵더라고요. 왜요? 아, 자꾸 절 쳐다보는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 저희 소행성이 이제 전국적으로 그냥 퍼져나가고 있구나. 근데 저를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 공무원분들이 많이 보세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그 공무원계의 유재석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소행성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온 세상 지식 탐구 생활을 보니까 훨씬 더 깊은 지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 또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또 소행성 MC로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하이라이트를 보신다고 하길래 배우려고 달려왔습니다. 역시 뭐든지 하이라이트 엑기스가 핵심이죠.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분야와 주제로 구성된 국정과제 시리즈 중 핵심적인 내용들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다시 보고 싶은 온 세상 국정과제 강의 TOP6입니다. 그러면 이 TOP6 사회자님은 뭔지 알고 계세요? 근데 워낙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감이 안 잡혀요. 그렇죠. 저도 네. 사실은 대단히 그 하이라이트만 본다고 했는데 어떤 걸 할지는 저도 모르고 있거든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바로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큐! 신문에서 많이 보셨던 사진이죠. 예, 바이든 대통령께서 딱 그 들고 있는 웨이퍼가 저 8인치 웨이퍼인데요. 예, 크기로 따지면은 딱 요겁니다. 요게 지금 8인치 웨이퍼고 일부 아직도 양산 공장에서 사용되는 웨이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면은 반도체는 한국에서는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은 21세기 편자의 못, 그러니까 말이죠. 말의 발바닥에 이제 그 들어가는 못. 편자가 없으면은 말이 움직일 수가 없고 옛날에 미국에서는 말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그런 나라였죠. 그만큼 이제 기초적이다라는 얘기고 반도체는 산업 전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인가 동시에 국가 안보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예, 예,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반도체는 인프라다, 기반 시설이다, 국가 기반 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국과 패권 다툼을 하겠다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웨이퍼 딱 들고요.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제 인텔 대만의 TSMC에서 양산 공장을 미국 내 건립하겠다. 인텔은 이제 자국이지만 거기도 양산 공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 삼성전자도 화답을 했죠. 예. 예, 그래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 안보, 외교의 어떤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한 크기의 가치, 웨이퍼의 가치가 얼마만큼 클 수가 있느냐를 한번 보여주는 건데 이 같은 크기예요. 예, 여기 얘하고 같은 크기, 12인치, 300mm. 그러면은 이제 칩 하나의 CPU 칩 하나의 크기가 2cm 제곱이라고 치면은 웨이퍼 한 장에 364개. 자, 여기서 이제 수율이 나오는데요. 65%만 살아남는다. 나머지 다 이제 안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40개 정도. 그러니까 240개 정도에서 칩당 가격이 300불이라고 치면은 CPU 그 가격이 저 정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 71,000불 정도 돼요. 웨이퍼 한 장. 요게.
그러면은 하나로 치면은 뭐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제 8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한 장이 8천만 원, 예를 들면은. 그죠? 한 번 공정을 하면 이게 이제 뭐 수십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아,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 관계에서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올 달에 바이든 대통령 오셨고 그 과정에서 한미 정상 반도체 이제 해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제 서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략적 경제 기술 파트너십을 갖자 이렇게 했고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은 그 미국 내에 많이 있는 팹리스 설계사들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거죠. 만드는 데를 확보하는 거죠. 파운더리를 확보를 하는 거죠. 한국도 TSMC도 이제 끼고 있는 거죠. 한국은 뭐 미국의 시장도 있고 미국에서 장비도 사고 티켓도 툴도 가져오고 미국에서 또 뭐 동맹 안보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격차를 하는데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새로운 격차를 만드는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신격차 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전략을 키워야 되고 이런 또 그 분야에 그 많이도 키워야 되지만 또 탁월한 인재도 중요하다. 이분들이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지식 기반의 신기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요. 대기업의 초격차 완성도 할 수 있고 선도자로 가능하게 합니다. 벤처기업 창업, 양질의 일자리 등등을 창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인재 양성 인프라를 이제 선진화하고 또 인재 양성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인재를 아주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키워줘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그 학부생이나 석박사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대학원을 졸업한 포스닥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뭔가 이제 더 질적 우수성을 강화시켜서 인재를 키워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있는 인재들도 있습니다.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국내 처우를 개선해줘야 되는데 급여나 주식 등. 그죠? 요 이제 또 이제 어떤 그죠? 뭐 어떤 법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완화를 해서 훌륭한 인재가 올 수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기업 인재도 훌륭한 분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나와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은 재교육을 해서 인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재밌다. 네, 다시 봐도 정말 유익한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이종호 장관님의 약간 팬. 저는 다른 거 떠나서 이종호 장관님이 이렇게 물건 팔듯이 야, 이 반도체를 하나씩 웨이퍼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프로세스 설명하실 때 저는 완전 감동받았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데 그 좀 뭔가 뿌옇게 넓게 있는 것들을 대단히 핵심적으로 잘 설명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임팩트가 있었고 이런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도 중요하지만 민간도 되게 중요하고 또 산업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이 글로벌 경제에서 이 수많은 경쟁 중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안해 주신 훌륭한 신선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뭔가 디지털 패권 국가가 우리가 정말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돼서 좀 인사이트도 넓힐 수 있어서 유익했고요. 그리고 저같이 반도체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없죠. 실질적으로. 근데 제가 기억에 하기로는 정말 말 그대로 바리바리 이렇게 쇼핑백에 너무 귀엽게 가져오셨던 게 정말 이거를 알려주고 싶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그 공무원분들한테 그게 고스란히 느껴지다 보니 탑식 식사 안에 들어왔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임팩트가 있었고 그거 이거 동그라미 하나 있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는 그 CD 같은 거 이렇게 공짜로 하나씩 주면 막 CD 보고 얼굴 보고 막 비춰보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좀 큰 거 그게 8천만 원. 아 그렇구나. 이 반도체가 저는 이게 뭔지 그 안에 들어간 게 뭔지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작품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정말 재밌었어요. 명 강연 그 자체였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강연을 한번 볼까 봐요. 다음 강연 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죠. 그럼 한번 화면을 통해 만나볼까요? 하나, 둘, 큐! 22년 경제는 불균형한 회복이다. 왜? 21년에 백신을 놓고 경주했는데 선진국들은 백신을 확보하고 위드 코로나, 신흥개도국들은 우리 백신 구경 못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아프리카 접종률이 25%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은 회복되고 신흥국들은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불균형 회복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선진국의 회복은 다른 말로 스마트폰 바꾸자, 가전제품 바꾸자, 자동차 바꾸자, 완제품 수요가 늘어나요. 그게 경제 회복이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부품은 누가 제공하죠? 신흥개도국. 근데 그 신흥개도국들은 알루미늄 공급, 구리 공급, 니켈 공급, 탄광이 셧다운돼요. 밀, 콩, 옥수수 공급, 농장이 셧다운돼요. 자동차 부품 공급, 공장이 셧다운돼요. 그러니까 원자재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진한, 이게 뭡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 22년은 뭐에 대응하라?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응하라.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응하라.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튀었고 병목 현상이 야기됐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가셨죠? 여기에 뭐가 더해진 거죠? 전쟁. 전쟁을 경제라는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뭘까요? 경제 제재죠.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 이 뜻이에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계 원유 생산량 몇 위국입니까, 러시아가? 질문 나갑니다. 답변하시는 분께. 뭐죠? 여기 쓰여 있죠. 네. 13.4%. 13.4%. 세계 원유 생산량 2위국인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 이게 경제 제재죠. 근데 원유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국, 세계 최대 밀 생산국, 세계 최대 비료 생산국,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 계속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보유한 러시아산 그 원자재를 수급하지 말라라는 경제 제재가 가하니까 가뜩이나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었는데 이게 더 틀어막힌 거죠. 병목이 더 쪼그라든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야기됩니까? 자연스럽게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는 거죠. 우리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공황 이후 가장 충격적인 경제 위기를 만났었고요. 21년 나름 회복되는 듯 했는데 갑자기 또 전쟁의 충격, 인플레이션의 충격, 금리의 역습으로 녹록치 않은 경제가 흘러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IMF도 22년, 23년 경제를 3.2, 2.7%로 각각 봤는데요. 이 숫자는 소위 평년 세계 경제 성장률 3.5%를 크게 밑도는 숫자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23년 경제는 녹록치 않은 경제, 세계 경제가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한국 경제는 어떨까?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정말 큰 충격을 경험했고요. 나름 회복되는 듯 했으나 지금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 충격이 겹겹이 불러일으켜져서 복합위기 시대를 맞이했고, 내년 경제는 2% 성장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제, 그리고 고물가는 계속 유지되는 4%대의 고물가, 2% 이하의 저성장.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경제, 그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와, 진짜 지금 봐도 정말 이 강의의 전달력이 정말 엄청 좋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뭐 대치동 1타 강사 느낌. 어떠셨어요, 이번 저는 강의는? 사실 경쟁자를 만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사실 외교 안보라는 부분들이 사실 따로따로 되게 존재하는 부분인데,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강의를 들어보면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단번에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가까운 예를 들면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를까? 그러면 이제 정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물가가 오릅니까? 좀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정부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교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또 코로나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의 완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완제품을 만드는 나라와 거기에 제공해주는, 부품을 제공해주는, 소재 부품을 제공해주는 나라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연결해서 결국 그게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고 안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준,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해준 김광성 실장님의 멋진 강의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네, 들고요. 맞습니다. 노래도 한 곡 부르고 싶은데. 어떤 노래요? 서른쯤. 서른쯤? 집 떠나와 You what? 널...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이 노래 아니에요. 네. 아무튼 김광석자님 짱. 네, 짱. 광팬이신 것 같아요, 정말로. 나중에 혹시 똑같이 뭐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렇게 김광석 실장님처럼 책을 혹시 쓰실 생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미 준비를 있으실까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국가인재개발원에서 네. 책을 좀 내달라는 요청을. 제목은요? 소행성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실은 소행성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적극행정의 아이콘이었던 거죠. 역시 소행성 그 자체시네요, 진짜로. 네,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재진 MC님의 바람이 또 이어지길 바라면서 또 다음 영상 계속해서 이어서 볼까요? 보시죠. 하나, 둘, 셋, 큐! ...의 내부나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일단은 모아다가 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목적에 맞게 분석해서 그 안에서 어떤 정보라든지 또는 지식을 뽑아내는 거죠. 세 번째 더 중요한 방점이 있는데 거기서 뽑아낸 정보나 지식을 잘 활용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예, 조직에서 의사결정 같은 것을 할 때 그냥 직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서 의사결정에 활용해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의 의사결정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를 모델로 만들어서 시스템화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여러분들 데이터에서 지식을 뽑아내서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면 그게 뭘까요? 예,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스템화해서 사용한다거나 또 마지막으로는 기업 같은 데서는 이런 걸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거나 또 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든다거나 이런 데 활용하자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 같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획이라고 뭐 거창하게 이름 붙일 필요도 없어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데이터의 수집도 중요하고 저장도 중요하고 처리도 중요하고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기획을 하는 거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시나리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서비스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데이터 가져다가 어떻게 분석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장에 답을 하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하나 던져놨는데 시나리오, 이 아이디어, 이거 누가 더 잘할까요? 현업이 잘할까요? 아니면 저 같은 데이터 분석 공학 박사가 또는 경영학 박사가 더 잘할까요? 예, 물론 공학 박사 또 통계학 박사 뭐 기기학습 전문가 다 중요하죠. 예, 그런데 사실 기획이 먼저 있고 아이디어가 먼저 있고 서비스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구현이 있는 겁니다. 서비스를 누가 더 잘 만들까요? 현업입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특히 현업에 계신 분들은 자, 국민들하고 더 가까이 계세요. 이렇게 가까이 계시게 되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IT 부서나 이런 전문 부서는 만들어지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IT 관련해서 굉장히 인프라가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같이 핸드폰 잘 터지고 아니 인터넷 잘 터지고 이런 나 없잖아요. 데이터 여러 가지 뭐 부족함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노력하셔서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아주 선진국들 빅데이터 활용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못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세요? 천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모델이 아직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서비스의 주역은 바로 현업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빅데이터가 너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결코 공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역량이 있겠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아까 보셨죠?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옛날에는 숫자 데이터만 데이터였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보셨지만 핸드폰 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이미지, 텍스트 모든 게 다 데이터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데이터, 최근에 이 데이터는 무엇이 데이터인지,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게 엄청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이미 거의 반은 다 아신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 이런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도 데이터로 작동할 수가 있구나. 예,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아까 보신 것 같은 예측 모형을 구축하는 원리 같은 걸 조금 이해하시는 것도 이 시나리오를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제가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 중에 지금 좀 주니어도 계실 거고 시니어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통계 공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번 생에 갑자기 지금부터 통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데이터 분석에 대한 아주 기본 원리라든지 예, 데이터 예측 모형에 대한 기본 원리 또는 조금 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은 기기학습에 대한 기본 원리 원리만 이해하시면 시나리오 만드는 데까지는 서비스 개발하시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돌리는 거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기획을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로 돌릴지 모르셔도 됩니다. 예, 우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러면 다들 뭘 떠올리냐면 파이썬 뭐 코딩 뭐 이런 걸 떠올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그러나 그거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든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기술이에요. 예, 구현하는 기술은 아닌 게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주문됩니다. 잘 만듭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아주 좋은 그 서비스를 갖다 기획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장에 계시는 또는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이 그 공무원님들이 훨씬 더 많이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감히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현업에서 만든 시나리오를 구현하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IT 쪽 사람이니까 IT 부서에서 만든 시스템을 현업 보고 쓰라고 하면 못 씁니다. 희한하죠. 기술이 아주 좋으면 잘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 경험을 우리가 IT가 도입되면서부터 이미 해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자 중심의 컴퓨팅이란 말도 나왔을 정도인데 빅데이터 시대로 넘어오면 사람의 지식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그 현업의 참여가 더 중요한 그런 환경으로 바뀐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례를 이렇게 자꾸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애널라지라고 해서 유사 추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저런 거를 활용해서 남들의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이쪽 업무에다가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 만약에 내가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서 성공하고 있는지를 조금 들여다보시면 시나리오 만드는 그 기술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시나리오를 내가 한번 간략하게라도 스크래치를 한번 해보시고 또 제안도 해보시고 또 같이 토론도 해보시고 더 적극적으로는 이 파일럿 데이터를 가져다가 한번 샘플로 한번 돌려도 보시고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우러진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구현 전문력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게 될 거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와 이번 강연도 정말 알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정부가 항상 내세웠던 게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정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얘기하셔가지고 그게 뭘까? 제가 궁금했는데 네. 저만 궁금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이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게 5월 강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자라는 정부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내세웠던 개념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다가 그럼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큰 맥락을 짚어주셔서 더욱더 크게 와닿았던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저한테 가장 기억이 나는 거는 그 AI라고 하는 영역, 또 빅데이터라는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은 사실 좀 IT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일선 공무원분들한테는 그건 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이게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AI 기술은 결국은 리서치의 힘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것들 그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쓸 수 있고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걸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 디지털이다 라는 부분들이 너무 좋았던 네, 완벽 정리를 또 해주셨네요. 네. 또 그래서인지 현업에 계신 이 공무원분들의 그 누적 실시간 조회수가 정말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강연이었는데요. 네, 또 다음 강연도 어떤 강연이 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편 보실까요? 네. 하나, 둘, 셋, 큐!자, 그럼 왜 이런 불량 규제가 생기는가? 무슨 공직자들이 뭐 자질이나 무슨 뭐 또는 무슨 뭐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닙니다. 제가 규제하는 기관의 공직자가 돼도 지금 하는 것보다 특별히 잘할 자신도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행정 업무를 하려고 하면 돈이 들잖아요. 아니면 좀 사람이 좀 늘었으면 일이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틀어막고 사람 틀어막으니까 빠져나가는 게 규제죠. 예를 들어서 팔당호의 수질 관리 책임을 맡는 부서의 관점에서 보면 좀 첨단 장비를 도입할 수 있게 해주면은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아니면 수질 감시원을 좀 더 뽑게 해주면은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안 늘려준다 이거죠. 예산이든 사람이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규제로 가는 거예요. 그냥 수질 보존 구역 내에서는 돼지 못 키운다. 수질 보존 구역 내에서는 공장 못 짓는다. 식당 못 한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제의 풍선 효과예요. 예산과 인력으로 찍어 누르니까 규제로 빠져나간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규제의 사회적 비용의 외부화라는 게 뭐냐면 정부 예산 100억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100억 예산을 따기가 어려우니까 민간 비용 1000억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게 이런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한 줄이 들어가면 민간인들은 그 규정에 따라서 10억짜리 정화조를 100군데 회사가 만들면 1000억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종말 하수장을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국가가 설치하면 그냥 더 사회적으로 보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의 사회적 비용이 외부화되어 있으니까 정부 내부적으로는 인센티브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 조직의 과도한 업무 의욕이라고 제가 따옴표를 표시한 거는 원래 이제 이 자료가 제가 쓰던 용어는 공무원 조직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그랬다가 몇 해 전에 어느 공무원 강의 갔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공무원들은 밥그릇 지키기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아니라 맡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저 규제는 내가 가져가야 된다. 저 규제는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서로 영역 지키기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이제 국민 정서나 정치 논리 또는 뭐 대형 사고가 한번 발생했다. 그러면 그냥 그 다음 날로 그 다음 주로 그냥 덩어리 규제가 그냥 수십 개가 도입이 됩니다. 뭐 가스가 하나 터졌다. 무슨 뭐 자동차가 무슨 뭐 사고가 났다. 뭐 불이 났다. 마치 규제가 없어서 그런 사고가 난 듯이 그냥 이상한 규제가 과도한 규제가 마구 도입이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졸속 규제의 원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규제는 그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부서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지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외국의 사례를 보거나 또는 국제기구의 권장사항을 보면 이거는 범정부적인 어떤 일관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일종의 이제 국제 규범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도 이미 예산 횡적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도지사, 어느 장관도 마음대로 세금 걷어서 마음대로 예산 못 쓰게 하잖아요. 또 어느 장관, 어느 도지사도 마음대로 국이나 과 만들어서 사람 뽑아서 조직 늘리고 정원 늘리는 거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하고 인사혁신처에서 하지 않습니까? 또 법제처는 또 법제관리를 하죠. 우리나라의 법령이 어떤 일관된 그 논리구조를 가져야 되니까요. 이렇게 횡적 통제를 하는 기능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제라는 행정행위도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배타적인 고유 권한이 아니다. 이제는 예산이나 인사 조직과 같이 규제도 범정부적인 어떤 일관된 원칙 하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권고를 받아들여서 사실은 1998년부터 국무조정실에 대통령직 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서 민간합동위원회로 지금 30년째, 20여 년째 해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얼마나 잘했느냐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규제라는 행정수단도 예산이나 인사조직처럼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규제는 감춰진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규제를 적용받는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규제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죠. 돈이 드니까요. 시간이 드니까. 문제는 현금으로 내는 진짜 세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국민 대표가 심의합니다. 결산도 합니다. 규제라는 감춰진 세금은 국회의 동의도 없어요.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는 그냥 행정부에서 만들고요. 그리고 담당 부서가 제일 잘 알 거라는 전제하에 담당 부서가 규제를 만들고 집행까지 합니다. 말하자면 백지 위임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자 관점의 규제 제도, 집행자 편의의 규제 기준과 절차가 만들어지고 피규제자가 준수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러한 규제의 역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제 행정은 잡아서 벌 주는 게 목표가 아니죠. 그건 수단이죠. 규제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즉 이 규제를 얼마나 국민이 잘 지키느냐 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 행정도 서비스예요. 이게 규제 행정의 목표가 달라지면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뀝니다. 단속 실적인 목표인 규제 행정은 국민과 공무원의 관계가 고양이와 쥐의 관계가 되죠. 쫓고 쫓기고. 준수율이 목표인 규제 행정에서는 오히려 공무원이 규제권자가 규제 도우미가 돼요. 유난히 안 지키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잡아서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요. 왜 안 지키십니까? 보면 못 지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킬 수 있도록 자문을 해주고 도와주고 기준을 현실화해 주든가. 그래서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바로 규제 컨설턴트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역시 다시 봐도 이 심도 있는 내용이 좀 약간 집중도를 확 높이는 그런 강연인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까지 봤던 강의하고는 조금 무거웠죠. 네. 규제 자체가 규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 규제 혁신이라고 최근에도 좀 뉴스나 언론에서 되게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규제에 대한 생각을 좀 한 번쯤 하게 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규제들이 있는데 그 규제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정부를 내세우는 특히 빅데이터나 이런 디지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들에게 혹은 민간 어떤 경제활동 뭐 여러 가지 요소에서 제한적인 어떤 규제들을 좀 혁신하고 타파할 필요성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준 강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어렵지만 필수적인 요소들이 꽉꽉 담은 명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내용이 어렵다 느껴지셨던 분들은 리마인드 한다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강연 볼까요? 하나, 둘, 셋, 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상대가 보이거든요. 어차피 중요한 건 팀워크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수줍고 나 자신을 덜 드러내고 마음을 닫으면 이 사람에게 오는 건 탈락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이 개방적 마인드. 그래야 포용하는 자세가 생겨요. 이 개방과 포용에 의해서 저는 K-POP이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친구들 있잖아요. 얼마나 서글서글하냐면 마음을 열고 서로 사귀니까 서글서글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셀레나 고메스 그리고 레이디 가가랑 콜라보를 한 거예요. 이제 곡을 같이 했어요. 근데 레이디 가가 나중에 한 잡지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아니, 한국에서 온 블랙핑크랑 그룹하고 얼마 전에 작업을 했는데 만난 지 5분이 됐는데 15년 된 것 같았대.
5분 만에 15년 된 것 같았대. 이게 케이팝이에요 지금. 바깥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게. 제가 이거를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지? 해가지고 미국의 통역사를 샀어요. LA 스테이플 센터에서 방탄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BTS 나온다 그래서 농기 들고 팬들한테 물어보자. 도대체 왜 이렇게 놀래냐? 그리고 왜 중간에 한숨 쉬고 고개 떨구냐? 왜 우느냐? 이걸 질문하라고. 인터뷰 진짜 힘들었어요. 그 미국 애가 설득시키고 했는데, 아 지금 공연 봐야지 지금 인터뷰 응하게 생겼어요 지금. 정말 찬밥 신세 겪어가면서 진짜 멘트를 땄는데 한 8명 땄어요. 근데 8명이 공통적으로 이거야. 아 몰라요. 하, makes the emotion.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요. 막 생각이 막. 근데 8명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 농입 이거야. 난 저렇게 열심히 살아봤나? 진짜 앞에서 막 이러면 느낌 알죠 지금 이거? 어? 그래서 BTS 공연은 꼭 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근데 꼭 이러면 특히 공무원분들 꼭 이렇게 얘기하지.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보고 표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김영란법 때문에 안 돼요. 방법 하나 있어요. 집을 팔어. 집을 팔면 티켓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만큼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게 방탄소년단 공연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조금 시간이 초과했는데, 얘네들 음악이 보면 뭐 판소리나 그다음에 남도 민요가 대중화돼서 된 음악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BTS 음악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 미국 음악이라고요. 기원을 따지면. 근데 저 이런 거 다 넘어가고요. 미국의 힘이 도대체 뭘까요? What is the power of USA? 미국의 힘이 뭐죠? 그럼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오, 오른쪽은 전함으로 대표되는 군사력. 또 왼쪽은 달러로 얘기할 수 있는 경제력. 이게 미국의 힘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미국의 진짜 힘. 오른쪽. 락앤롤, 힙합, 음악입니다. 왼쪽, 더 어쩌면 무시무시할 수 있죠. 이거예요. 왼쪽, 전 세계 인구를 사로잡는 할리우드 시네마. 미국은 문화국가예요. 이걸 120년 동안 구축해왔다고요. 120년 동안. 이걸 갖고 있어, 이걸. 음악과 영화를요. 근데 우리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K-POP이 나왔냐고, K-컬처가요. 아마 우리 한국의 앞으로 미래는 또 차별점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와, 지금 봐도 진짜 유쾌함이 가득한 그런 강연인 것 같아요. 요거 퀴즈 잘 맞추셨을까요? 아, 이거는 뭐, 이거는 일단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끌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블랙핑크. 맞습니다. 블랙핑크. 블랙핑크. 블랙핑크의 이름을 이번에 처음 알았네. 아, 진짜요? 네, 네. 아, 그러니까 다 아세요? 이름? 네, 저 다 알죠. 예. 네. 로제. 로제? 노래 잘하는 로제. 어, 맞아요. 예, 그다음에 태국에서 오신 분 되게 아름다우신 분 누구지? 리사. 리사. 아, 리사. 그다음에 그 YG에서 어쨌든 솔로 이거. 나는 솔로. 네, 맞아요. 지나? 제니. 제니. 네. 아 제가 아까 다 외웠는데 아무튼 제가 이름을 이번에 네, 다 알았어요. 네. 그리고 BTS도 오. 이번에 BTS가 어떻게 판탱을 했고 BTS도 공연을 또 이렇게 9번이나 네. 가셨대요. 아 진짜 부럽더라고요. 아무튼 그 K컬처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세계가 이렇게 열광하는지를 이 평론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게 좀 좋았고요. K-POP으로 처음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K-드라마, K-영화를 넘어서 정말 K-컬처, 문화, 미디어 자체를 이렇게 전 세계 알린다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네, 이 기분 그대로 마지막 강연 볼까요? 하나, 둘, 셋, 큐! 서울의 물가는 벌써 일본을 능가해 버렸습니다. 땅값
일반 생활 물가 다 동경은 서울에, 도쿄는 서울에 2배 가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서울에 가지 않으면은 취업이 어렵고 심지어 서울을 떠나면은 결혼까지 어렵다는 이런 자주 섞인 말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자신의 삶의 결정에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미치는 부분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써왔으면은 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느냐?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학계 출산율이 이제는 0.7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국토균형발전도 모든 부서가 그렇게 정책 기조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격차의 확대라든지 OECD 국가 중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한 지역의 특정 여러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가장 집중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는 지방은 생존이나 소멸이라는 문제로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지도에 보면은 약간의 푸른색을 띄고 있는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해서 소멸 대응 기금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수도권에 유입되는 청년 수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핵심 과제를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가지고 있던 특히 이번에 수도권의 서울의 수해와 여러 참사들을 겪으면서 더 절실하게 느껴진 것이 자치경찰제의 한계, 재난체계의 한계, 어느 것이 지방정부의 몫이고 어느 것이 국가의 몫인지, 물론 국가 전체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고 자치단체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던져주는 시사점의 과제가 대단히 많다. 또 아직 기관 위임 사무를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는 어떻게든지 지방에 걸쳐놓으려고 하는 특별행정관서를 지금 없는 특별행정관서가 없는 부서는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것도 많은 논란을 거쳐봤고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영향도 대단히 심화가 되었다. 또 그보다 더 큰 것은 중앙정부의 견제와 중앙정부의 관리, 통제보다 더 심한, 더 강력한 시민사회가 형성이 됐다. 여러분 시민사회의 힘이라는 것은 신중앙집권체제에 꼭 있어야 될 행정권력의 남용과 행정권력의 오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도 아니고 시민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민사회는 지금 후속 세대가 없어서 위기에 봉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는 좀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직업군, 이 가치에 둔 직업군도 우리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군으로 양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사회에 또 지방자치제에 현대행정에서 없어서 안 될 인프라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역할과 견제 역할을, 통제 역할을 해줄 수 있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총액 임금 면제제를 도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직급을 부시장은 부지사는 몇 급 인구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결국 IMF 위기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런 방역 어려운 팬데믹 이런 걸 겪으면서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유지 관리시켜주는데 지방정부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IMF 때, 대통령 탄핵 때 우리 국가가 이런 정도로까지 유지되고 존속될 수 있는데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행정체제는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과감한 분권과 재정 분권을 이루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재정력 중에서 하나 좀 중요한 것은 모든 부처가 이제는 공모사업을 합니다. 일본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이 공모사업은 경쟁이기 때문에 자 50대 50, 국비 50% 지원하려면 지방정부 50% 매칭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50%가 아까워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시급성 없으면서 그 돈을 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도서관을 짓는 다음에 부지가 확보되면 도서관 건축비는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운영비는 기초자치단체의 몫이에요. 어느 구가 도서관을 세 개를 지었어요. 운영비 때문에 도서관 운영이 잘 되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구청장 한 분은 대단히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굽니다만은 처음부터 도서관을 어떻게 접근했냐면은 학교 도서관을 구립 도서관으로 활용하자. 접근도가 제일 높잖아요. 초등학교는 뭐 500m, 1km 안에 전부 도서 다 있어요. 지금 학교는 도서실 수준이에요. 이걸 재정 지원해서 오후 5시면 사서가 딱 바뀝니다. 밤 11시까지 운영. 이렇게 접근한 데는 도서관 운영비가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또 학교에 도서관 수업도 활발하게 이루죠.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제 대응 방식의 매칭 펀드 중심의 대응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좀 포괄 사업 위주로 자치단체 줘서 그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기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 지원 구조도 바뀌어야 안 돼요. 노동 문제 같은 것은 실제로 노동부 보다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업의 사정, 노조의 사정, 노동 인력 공급의 시장의 사정을 제일 잘 압니다. 국가 전체가 문제가 되면 노사 문제가 이념의 문제로 대립되지만 지방의 차원에서 노사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기업 경영과 노조와의 관계로서 새롭게 정립될 수가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환경 문제도 꼭 국가가 장악하고 있어야 환경이 보존될까요? 자기가 삶을 영향하는 그 지역의 가장 소중한 자원은 그 지역 주민들로 보면 환경입니다. 보존해야 될 지역, 활용해야 될 지역, 제일 잘할 것이고 제일 그 가치를 피부로 느낄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가면서 해보자. 그 대신에 평가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중앙정부는 시민사회에다가 정확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는 선거를 통해서 또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고는 레짐 체인지. 또 하나는 산업의 생태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 법을 두 개를 통합해서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법으로 국회에 지금 이송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은 행정안전부가 가져가 있던 자치분권위원회와 산업부 연관되어 있던 대통령 직속기구 두 개가 통합을 하게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이 될 텐데 이 법 속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절차법이 아니라 두 개의 중요한 정책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기회발전특구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법인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지원하는 데는 대부분 지방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개인소득세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이 되면은 산업부는 이 기회발전특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부수 법안을 만들 것이고 또 하나가 중요한 교육자유특구입니다. 우리나라 높은 사교육비, 보육, 돌봄, 긴 교육기간, 대입의 문제, 지방대학의 소멸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교육자유특구도 새롭게 설정되는 두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정말 이번 강연은 우리나라가 특히 한국에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남아있는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이게 우리가 늘 듣긴 들었죠. 지방이 뭐 어렵다. 뭐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렇게 대학이 어려워진다라는 이런 얘기도 네.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도를 딱 보면서 이게 소멸화가 진행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실제로 보니까 이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 대상이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더라고요. 이 지방 균형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기의식만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거 또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들 되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그런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위기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강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마지막 강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온 세상 국정과제 탑6 이렇게 모든 내용을 또 보셨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저는 처음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았어요. 어떤 점이요? 일단은 그 제가 소행성을 2년 동안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적인 국가의 어떤 정책들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정책이라는 게 순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되게 촘촘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진행이 돼야겠구나. 또 함께 보고 나면서 아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겠구나. 우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겠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잘 오신 것 같아요. 온 세상 지식탐구 생활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국정 방향을 함께 또 이해하고 또 동참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한다는 목적이 아니라요. 내가 하는 일의 방향성과 또 비전을 함께 이해하고 또 발맞춰 간다는 것에 있어서 뜻깊은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정리의 달인이시죠? 너무 잘하신다. 저는 함께하면서 오늘 저뿐만 아니라 같이 주셨던 많은 공무원분들께서도 느낀 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어떤 강연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듣기로는 다음 작품 다음 내용이 또 되게 새롭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제목만 들으면 딱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녕 같이 말해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목 들어요 아닌가요? 네 근데 말해요입니다. 딱 들으셔도 어떤 느낌일지 감이 조금은 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1년 동안 온 세상을 열심히 봐주신 시청자분들 우리 열정 공무원분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내년에서 계속 이어지는 온 세상 지식탐구 생활에 대한 짧은 스포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말한다라는 게 인터뷰를 하는 거면 저희가 같이 인터뷰를 하러 가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까 전화 통화로 공무원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이렇게 저희가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역시 깊은 고찰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요즘에 다니면 좀 무릎이 좀 많이 아파서 이왕이면 비대면을 하면 좋겠다. 네. 오늘 아침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디지털 강국 코리아에서는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전화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제가 소행성할 때도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전화 통화했는데 그때 유명한 그 짤이 나왔죠. 꼬랑. 꼬랑이요? 예, 대한민국 최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꼬랑이 누구입니까? 꼬랑이요? 누구죠? 꼬랑. 골 제일 많이 있는. 아 득점왕이 아니라 꼬라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FW 에서 최우수 골왕 기용야 You what? 프리미어 골왕 골 득실왕 골왕 득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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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너무 재밌는 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꼬랑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회자님, 네. 오늘 특별편이었잖아요. 네. 인사를
조금 특별하게 한번 특별하게요? 네, 그럼 특별하게 카메라를 보고 한번 클로징을 해볼까 봐요. 다음 주에도 안녕, 같이 들어요. 꼬랑.